섹시버거 와 짜잔 점심을 먹으러 섹시버거에 왔답니다. 저거 너무 귀여워 진짜. 여러분 오늘 저번에 사진 찍었던 그 작가님이랑 사진을 한 번 더 찍게 돼가지고 오늘 서울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점심을 먹고 거기 갈 거예요. 보다 떨렸어. 맨날 그런 상황이야. 잠시만 발 좀 쳐. 아, 미안. 맛있겠다. 맛있겠다. 내 케첩 많이 쪘어. 잘했지. 잘했어. 나 아메리카 먹어. 영훈 씨 우파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장에 쏙 빠져나오니까 저는 야채를 먹어야 되겠어. 사이를 머리를 제대로 못 말려가지고. 영훈 귀엽다 근데. 너무 핑크지 않은데? 나 이런 핑크는 별로 안 좋아. 언제나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예쁜 거 같아. 이 치마에 지금 되게 잘 어울리긴 한데. 그래서. 핑크가 좋은 거 같아. 아니 색이 다 되게 원색이 많아.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어 이거 너무 예쁜데? 우리 가격대 맞추기 할래? 이거 10만 9천 원. 이 위에 거? 난 6만 9천 원. 8만 9천 원이네. 어떻게 딱 가운데야, 그치? 오, 진짜. 찍기야. 우리 근데 되게 느낌 좋다. 도시 느낌. XX놈인가? XX는 뭘까? 무슨 놈이 이기는지? 지랄놈? 개새놈? 뭐 있지? XX놈? 너무 이상하게 미친놈? 아 그런가? 아니면 이미 마케팅에 성공한 거 아니야? 궁금하게 하는 걸로? 언니 입술은 도대체 언제 발라 그럼? 이따 가서. 빨리 가네. 솔직히 이거 여기서도 가라앉을 수 있어. 어, 학교에 체육 시간. 체육복 스킬. 체육복 스킬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저 아니 무슨 다음번에 건너면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와, 잘했어. 잠시. 아까 그 쇼핑몰 좀 작은데 했어. 거기 어 예뻐. 근데 너무 비싸. 원래 예쁜 건 비싸. 언니 근데 차 화장이 안 지워진다 마스크 써도. 화장 그 마스크가 좀 안 지워져. 아 오늘 파우더 처리를 엄청나게 했어. 아 그래? 디딘 디딘. 아 너무 지저분하다. 언니 거의 짜잔. 밤에 오니까 또 색다르네.
진짜요? 그런 게 있지, 가끔. 평소에 되게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조명을 켜고서 하는 촬영이에요. 봐요. 모자도 한번 잡아도 괜찮아요? 네, 그래요. 얼굴이 예뻐 보이는 효과로. 한 양쪽으로 한번 걸쳐볼래요? 안다, 이렇게 청식으로? 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봐요. 이거는 한번 카메라, 본인의 카메라 한번 보실래요? 그럼 비장의 아이템을 꺼내보자고요. 두 손으로 잡고 아, 몸을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주면서. 네, 좋아요. 와, 저 촬영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피자 먹고 집에 갈 겁니다. 작가님이 사주심. 안녕 여러분, 제가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님이 요거 보정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 컨셉 찍었던 거 한 번씩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그 학교 컨셉 그거 한번 볼까요? 요거 뒷모습. 와, 예쁘다. 와, 분위기 봐. 미쳤어 진짜. 그때 그 벽이 색감이 약간 그 아쿠아마린이랑 화이트 이렇게 배색된 거였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이 학교 컨셉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까만 교복 사진 먼저 있네. 이렇게. 와, 예쁘다. 근데 이거 제가 교복을 그때 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꾸김이 보정하는데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 약간 지금도 꾸김이 살짝 보이는데? 다를 걸 아쉽다. 요거는 약간 햇빛 받으면서 살짝 조는 컨셉. 그러다가 눈 마주친. 선생님이랑 눈 마주쳐서 놀란 컨셉. 나 너무 동글동글 귀엽게 해주셨다, 진짜. 대박. 귀여워. 어머어머. 웃는 것 봐. 남의 얼굴 보듯이.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빛을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클리어한 느낌? 와, 너무 예뻐 진짜. 그 약간 드라마 스틸컷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이거 진짜 예쁜데요? 너무 예뻐. 어머어머어머, 미쳤네. 미쳤어. 뭔가 되게 아련한 그런 첫사랑.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진짜 아련한 첫사랑 같은 느낌. 아우, 이제 그 하얀 교복 사진이네요. 어머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저 진짜 이런 분위기의 사진 진짜 꼭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뭔가 되게 이렇게 투명한 이런 느낌. 어머어머. 와, 미쳤다. 이거 무슨 영화 포스터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 오. 어머어머, 미쳤다. 예뻐 예뻐. 이건 약간 이렇게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시선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이에요. 와, 되게 새롭다 이것도. 되게 저를 아주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담아주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어머어머어머, 미쳤어 미쳤어. 와, 제가 사실 고등학교를 아예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넥타이 매는 교복 있죠. 그래서 그 항상 로망이었는데 이런 걸 남길 수 있게 돼가지고 진짜 뭔가 그걸 해소한 느낌? 와,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쁘다. 사실 근데 이 치마가 그 교복 치마는 아니었고 그냥 평상복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플리츠 스커트를 가져간 건데 이게 좀 이렇게 잘 어울려가지고. 어머, 투명해라. 되게 무슨 약간 유리구슬 이런 느낌이다. 어머, 와,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저는 여기서 제일 베스트 것 하나 뽑아보자면 요거. 요 사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진짜? 그 톰보이 컨셉 그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요번에 아이들 이제 컴백하면서 그 톰보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거 약간 뮤비 컨셉 같은 느낌이었어요 요 촬영이. 짜잔. 이거는 또 완전 상반되게 완전 빨간색 불빛에다가 호피무늬 옷에다가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너무 너무 재밌었죠 진짜. 오. 근데 이제 이게 모자가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런 모자를 살 때 이게 푹 놀러 쓰는 그런 걸 상상을 했는데 좀 약간 떠요. 이게 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의 모자여가지고 약간 머리에 얹은 것 같은 느낌 나는 거? 그게 조금 아쉽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분위기 미쳤다. 오, 이건 빛깔이 또 완전 새로운데요?
와, 이 사진 진짜 마음에 들어. 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스모그 뿌린 건데 되게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 와, 이것도 느낌 진짜 다르다. 이건 약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뒤에가 약간 그 셜록 홈즈 같은 그런 컨셉의 배경이어가지고 느낌 진짜 색다르다 이것도. 여기가 스튜디오가 이 뒤에가 이렇게 나비 박제 모형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와, 분위기 미쳤네 진짜. 너무 예쁘다. 오호. 이건 약간 악동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기타가 그 옛날에 그 에밀리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려진 그런 기타였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이제 뒤에 까만색 천막 치고 이렇게 조명 딱 때려가지고 찍었던 거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스포트라이트 받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대박이다. 너무 예뻐. 와, 와, 이거 스모그가 원래 저런 모양이었나? 와, 무슨 진짜 그려놓은 것 같은 엄청 몽환적인 모양에다가 이게 딱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스토리가 막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어느 날 그 가요계에 엄청나게 막 실력도 좋고 진짜 미친 것 같은 그런 막 신인이 등장한 것 같아요. 혜성 등장 이런 느낌.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진짜? 오, 와, 대박. 너무 이뻐. 와, 미쳤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작가님도 눈 되게 아프셨을 것 같은데 사진 촬영하시면서. 요거는 이제 뒤에다가 빨간색 그 색지를 깔고서 찍었던 거거든요. 느낌이 또 진짜 다르고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오렌지 빛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호, 이렇게 사진을 다 봤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하나를 또 이제 골라보자면 요 사진. 눈빛이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구도가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다 찍어봤는데 진짜 이게 제가 했던 컨셉이 세 개가 진짜 완전 다 되게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뭔가 이렇게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하시는 작가님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사진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그 교복 입었던 컨셉은 4-5월 동안 진행하는 그런 컨셉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사진 구경 같이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